봐라. 당장 관종을 사형에 처하가라. 사형에 처하가라. 왕이시여, 제발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안 돼. 도망치려는 네 빤한 속셈을 모를 줄로 알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 친구 관종은 꼭 돌아올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포수가 자네가 친구 대신 감옥에 있게. 만약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네가 대신 죽어야 하네. 너무나 현명하신 판단이옵니다. 그렇게 하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포수가? 어서 어머니를 뵙고 오게. 내가 대신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고맙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자네 포수가로세. 검은고의 노래 제3화. 하루는 대가와 종자기가 산을 오르다 비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 비를 피했지만 흐르는 빗물에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비가 오니 자네 연주가 듣고 싶군. 그럼 잠시만 기다리게. 대가는 비를 보며 검은 고를 튕겼어요. 드디어 연주가 끝나자 종자기는 조용히 말했어요. 세차게 소나기가 퍼부으니 저 높은 산인들 무너지지 않겠는가. 역시 내 마음이 자네에게 통했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어느 날 종자기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함께 써봐요. 비, 우, 마음, 심. 그림에 맞는 한자를 적어보세요. 비, 우, 흐를, 류, 병, 병. 종자기가 병에 걸려서 어떡해요? 아, 배가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민소가, 넌 항상 건강해야 돼. 알았지? 과연 두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안녕.